요게 이제 제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다음 배너 광고. 자, 배너 광고는 아시죠? 예, 뭐 모든 포털 사이트에 배너 광고는 다 있고 교환도 해도 되고 예. 여러 가지 배너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처음 오픈하실 때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서 배너를 다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참 DB 마케팅 메일 매거진 있고 뉴스레터, 스탭메일, 스탭문자 스탭메일이고 스팸메일 있죠. 스탭이 아니고 문자 마케팅, 뭐 스탭문자 이렇게 있는데 한국 사람들 진짜 이 DB 마케팅 못하세요. 쇼핑몰 운영자 아들도 이런 TV 마케팅을 너무나 못하십니다. 게을러서 그런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볼 땐 게으른 게 아니라 뭐가 없어 그렇죠.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고 하면 예, 자동으로 메일 가지고 문자 가진다고 하면 못할 게 없죠. 그런데 TV 마케팅은 고객을 발굴할 때도 재구매 고객을 만들 때에도 충성 고객을 만들 때에도 꼭 필요한 도구예요. 그래서 DB 마케팅, 뭐 메일 마케팅, 문자 마케팅을 꼭 하시라는 거죠. 문자 마케팅은 사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메일 마케팅은 돈이 거의 안 들죠. 다음에는 요즘 뜨고 있는 SNS 마케팅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스토리, 채널, 옐로우, 아이디, 밴드, 라인 굉장히 많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SNS 마케팅에서 마케팅에 대해서 잘 보실 거예요.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지만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통달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아이템에 맞는 SNS는 어떤 건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요즘 밴드도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밴드. 근데 밴드가 네이버 밴드가 거의 뭐 광고판이 돼가지고 재미없는 것 같습니다. 초창에 좀 좋았는데 요즘은 완전 개판이더라고요. 푸시도 다 되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하라고 하면 페이스북하고 카카오 스토리 사업자분들은 채널이나 옐로우 아이디는 꼭 하시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채널이나 옐로우 아이디를 구축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인터넷에 예, 그런 정보들은 다 떠 있어요. 예, 스토리 채널 뭐 마케팅 치면 관련 정보들이 뜨거든요. 세팅하는 방법이라든가 운영하는 방법들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페이스북이 좀 어렵죠. 처음에 이제 세팅도 해야 되고 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요즘 페이스북 광고 유료 광고가 살살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살. 저희들이 페이스북 광고를 하고 있는 현황. 근데 여기 보면 GS 라이프 네. 클릭수가 1773대 비용이 172원 들었어요. 자, 비교적 적게 드는 편이죠. 네이버 파워링크에 비하면 아주 적은 비용입니다. 네, 도달이 46,000. 제주가 좋다. 79원. 2216명 클릭. 네. 하나모아. 153원. 115원. 저희 사이트는 99원. 예. 네. 굉장히 싼 편 아닙니까? 근데 이 광고를 정교하게 세팅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타겟팅이라든가 이런 걸 잘 세팅하시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페이스북 광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따로 찾아보십시오. 자, 다음 리마케팅. 리마케팅은 우리 홈페이지에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노출시키는 방법이에요. 처음에 크리에이티브에서 만들었고 네, 구글이 바로 네, 따라했습니다. 자,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이 광고거든요. 네, 광고. 네, 이런 것들이 리마케팅 광고예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특정 뉴스 사이트 가면 같은 배너 광고만 뜨죠. 같은 회사 것만. 내가 그 회사 사이트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이 광고 나를 따라다니면서 예, 계속 보여주는 거죠. 오, 빚으로도 나왔네요. 네. 누르면 안 되죠. 네, 눌러도 됩니다. 굉장히 싸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 댔을 때 구글 광고라고 떠요. 이런 것들은 구글 GDN 광고 아니면 대부분 리마케팅 광고예요. 클릭 단가가 굉장히 쌉니다. 광고 사이즈도 큰데 클릭 단가는 굉장히 싼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이트에 하루 방문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방문자가 적은 사이트에 이런 광고는 빵점이에요. 제로, 효과 제로입니다. 방문자 수 없으면 광고가 노출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방문자 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문자 수를 만들 때 타겟팅된 방문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기법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랑 리마케팅이랑 같이 접목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두 가지를 접목시켰을 때 그럼 페이스북에는 적은 비용으로 방문자를 유입할 수 있고 예, 리마케팅은 그 사람이 구매할 때까지 따라다니니까. 자, 또 한 가지 접목할 건 이 리마케팅 광고에 접목할 거는 프론트 팝업이랑 언더 팝업이 있어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은 사이트가 뜰 때 있죠.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이트가 앞뒤로 예, 뜨는 경우 보셨죠? 그런 게 언더 팝업이에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데 사이트가 뜨는 거죠. 관련 사이트가. 요즘은 관련 사이트가 안 뜰 때가 더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걸 언더 팝업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런 사이트를 한번 띄울 때 10원 정도의 단가가 들어요. 굉장히 싸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내 경쟁사 사이트 에 방문자들이 들어갔을 때 내 사이트를 같이 띄우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경쟁자에 드나드는 방문자들은 내 고객이 될 수 있는 잠재 고객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타겟팅된 고객이죠. 맞죠? 그 고객들을 태깅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홈페이지를 띄웠다가 하는 건 그 PC에 쿠키를 심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잘 이해 안 되실 거예요. 한 방에 이해하시려고 하시면 좀 느리고 네, 한 일주일 동안만 공부를 하십시오. 어떤 고객들은 이거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맨날 전화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시합 쓴다든지 설명해. 자, 요런 광고를 보시면 되세요. 사이트를 처음 오픈하실 때 요 언더 팝업 플러스 페이스북 플러스 리마케팅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도 쭉 효과적이지만 네, 처음에 이제 인위적으로 방문자를 만들어야 할 때 그때는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특히 그 사향성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은 언더파업이 자체로 돌고 있습니다. 대출 뭐 이런 개인회생 그런 사이트들 굳이 뭐 다른 사이트하고 차별성이 없을 때 차별성이 별로 없는 그런 사이트들한테는 자체적으로도 효과적이죠. 그렇지 않은 사이트들은 대부분 0.01%도 잘 안 나옵니다. 전환율이. 자, 다음. 이 리마케팅에는 크리테어가 있고, 아, 구글 리마케팅이 있고, 다음 DDM, 그 다음에 토종 리마케팅이 있어요. 아까처럼 구글이란 표시가 안 나오는, 배너들은 대부분 토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리얼 클릭도 토종 리마케팅 회사죠. 다음 DDM도 요즘, 효과 괜찮습니다. 자, 다음. 마케팅 프로그램. 자동 완성 연관 검색어 모바일 통합 베스트 사이트 순위, 지도 순위, 블로그 순위, 지식인 카페. 이런 것들을 상위 노출 시킬 필요가 있을 때, 예,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검색해도 다 나와요. 자동 완성 순위 올리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렇게 치면 나와요. 보통 자동 완성 하나 만드는데 시중 가격이 한 7만원에서 한 15만원 정도 형성되어 있어요. 비싼 건 30만원 정도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쌉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고객한테만 알려줍니다. 자, 요 베르온즈닷컴에 들어가셔서 제일 밑에 보면, 네, 온라인 마케팅, 네, 마케팅 솔루션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을 누르셔도 됩니다. 가셔서 이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이트 순위, 모바일 통합 베스트, 상위 노출, 연관 검색어, 그 다음에 자동 완성 이렇게 있어요. 네, 모바일 통합 베스트 순위 올리는 건, 네,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 이틀만 켜놓으면 다 상위 노출되세요. 모바일 상위 노출이 뭔지 또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다 아시죠? 자, 이게 모바일 네이버예요. 자, 이거는 사람처럼 키워드는 파워리크가 먼저 나오는데, 예, 여기서부터 여기 모바일 통합했습니다. 여기에 상위 노출한다는 얘기죠. 예. 상위 노출되는 건 네 가지예요. 블로그, 카페, 지식인, 웹문서 중에 글 쓴 거를 이쪽 상위로 끄집어 올릴 수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런데 맛집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효과적인 맛집, 지역 플러스 맛집. 자, 그런 마케팅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 마케팅 프로그램 쓰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네, 블로그를 키우 이런데 지식인 하는데 이런데는 사용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지식인을 상위 노출 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거의 못할 겁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한 1년 전만 해도 지식인을 상위 노출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공급했었죠. 근데 지금 안 합니다. 네이버에서 하도 뭐라 해야죠. 자, 이렇게 손쉬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검색 섹션 순위라는 거 있죠. 거기에 대부분 있는 것들이에요. 자동 완성, 연관, 모바일 통합 테스트, 사이트 순위, 지도 순위 이런 것들은 검색 결과 화면 첫 화면에 대부분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효과적이라는 거죠.
근데 아주 목매지는 마세요. 그냥 하는 거죠. 한 달에 30만 원 투자를 하면 키워드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는 세팅할 수 있으니까. 참, 동영상 UCC, 아까도 설명했지만 동영상 UCC 마케팅은 이제 대세가 된 것 같아요. 네. 꼭 하셔야 됩니다. 컨텐츠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동영상을 편집해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자, 11번 언론 마케팅. 그럼 아까 그 전환 마케팅에서 말씀드렸던 스토리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기사화하는 거죠. 기사화한 다음에 이제 송출합니다. 하루에 한 다섯 개 신문사에 이렇게 송출을 쭉 하시고, 그 신문사 기사에 가보면 SNS 버튼들이 많아요. 뭐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인스타그램, 구글 G 플러스 이런 게 많죠. 그런 것들을 알바를 통해서 막 눌러. 그러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었으니까. 그런 다음에 블로그 작업을 또 하는 거죠. 언론 마케팅은 그 자체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 예, 나와주면 좋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 모든 섹션에 상위 5개 정도씩은 다 있어야 돼요. 업체든지 이렇게 브랜드가 있어요. 브랜드를 검색하면 적어도 이 첫 페이지에는 다른 컨텐츠가 나오지 말고 우리 회사 것만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또 신뢰가 옵니다. 고관여도 제품은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방문했던 고객들도 다시 네이버로 나와서 그 회사를 브랜드를 검색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 알아냅니다. 또 안티팬은 있는지 없는지 보죠. 그랬을 때 누가 여기 네이버 미역 진짜 못해요 이렇게 딱 한마디만 했으면 네, 안되겠죠. 회사 망합니다. 진짜 그런 있죠. 그죠? 질문 드립니다. 네이버 미역 어떤 것이 어떤가요? 예. 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건 누가 볼지 내가 다 알아. 네. 아주 나쁜 말은 아니죠. 네, 저희 회사 직원들이 이런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또 노출되네요. 저희 회사 검색했는데. 자, 블로그는 다 저희들이 쓴 거죠. 지식인도 다 저희들이 쓴 거죠. 저희들 정보라는 거죠. 맨 문서부터 다 저희들 정보고, 예, 이미지도 예, 절반은 저희 거네요. 뉴스, 통역자고요. 네, 이 뉴스에도 가능한 우리 회사 브랜드로 된 뉴스가 많이 있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언론 마케팅은 이런 쪽으로 쓰여집니다. 네, 요즘 언론 마케팅 하기 쉬워져서 대충 기사만 내용만 보내주시면 언론 회사에서 다 만들어져요. 보통 가격은 한 적게는 7만 원에서 한 30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평균 15만 원이라고 보면 되죠. 자, 언더팝업 말씀드렸고요. 모바일 마케팅.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바일 통합 테스트가 현재로서는 가장 하기 쉽고, 예, 좋은 것 같습니다. 키워드 검색 마케팅 할 때도 모바일에 띄우시려면, 예, 상위 노출을 시키셔야지만이, 예, 됩니다. 또 중요한 건 홈페이지 만드실 때 모바일 홈페이지를 꼭 만드시라는 거죠. 모바일 홈페이지가 PC용 홈페이지랑 연동이 되어야 돼요. 모바일 따로 PC용 홈페이지 따로 몰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예, 고객들도 일관성이 없어서 안 좋아요. 다음, 검색 엔진 노출 섹션.
네, 이것도 예, 설명을 드렸죠. 다음 CPP, CPM. 은 클릭터 밀리어네어고요. CPP는 클릭터 피리어드예요. 그러니까 CPM은 네, 1000번 보여줄 때마다 돈을 받는 거고 CPP는 기간당 돈을 받는 거예요. 자, 여기는 헤럴드 경제라는 뉴스 사이트입니다. CPP는 이런 거예요. 이게 이게 광고잖아요, 그죠? 아닐까요? 네, 이게 광고입니다. 네, 실시간 주요 기사요. 이게 광고인데, 이 공간을 광고회사가 삽니다. 이 공간 자체를. 사서, 이거를 영업을 해서 네, 광고주를 모집하죠. 그리고 여기다 내줍니다. 한 달에 500만 원입니다. 좀 싸졌나요? 네. 어쨌든 500이에요. 근데 이게 한때는 굉장히 효과가 좋았는데, 최근에는 효과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꼭 기사가 굉장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이에요. 그래야지만이 클릭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김남주 뱃속 찌꺼기 1시간에 마이너스 600g. 충 하고 점점점 이런 건 마저도 다 전략입니다. 점점점 해놓는 것도 눌러보면 랜딩 페이지 가겠죠. 자, 이게 뭐 랜딩 페이지가 티스토리 블로그랑 연결되겠네요. 네, 이게 이제 랜딩 페이지죠. 여기 가면 네, 함축으로 네, 이동하는 버튼이 또 있습니다. 네, 버튼을 왔더니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이렇게 썸네일 상품이 쭉 나열되어 있네요, 그죠? 네. 요런 게 CPP 광고입니다. 보통 한 달에 한 100만원, 500만원 정도 드는데, 네. 요런 형식으로 노출만 시켜주는 광고를 CPM이라고 해요. 페이스북에도 CPM 광고가 있고, 구글 리마케팅도 CPM 광고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런, 여기 뉴스 사이트에 가면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뉴스 사이트에 나오는 광고를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 처음. 검색에 나오는 광고를 다 이해하셨으면. 진짜, 두 번째 도약은 이 뉴스 광고, 뉴스 사이트에서 광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죠? 이인해죠, 그죠? 얘는 이 광고 나온 지 한 3년 지나갔습니다. 그냥 출장창 나와요, 그냥. 얘들이 그 워드 스케치라는 그 단어를 기억하는, 단말기를 파는 회사죠. 네. 저도 딸내미 사줘 봤는데 별로 효과도 없고, 그냥 날렸습니다. 근데 얘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단어 기억 단말기 시장의 90%를 가져갔어요. 근데 단말기는 큐브 영어라고 있어요.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거보다. 꼭 살 일 있으면 큐브 영어를 사십시오. 기억방 영어라고 있어요. 네, 이 기억방 영어라는 단말기는 예, 저도 써봤는데요. 단어가 정말 잘 외워집니다. 두 달 만에 4,900단어를 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애들이 얼마나 이 단어를 빨리 외우는지 기절할 정도예요. 그냥. 초등학교 6학년 때 6,000단어를 외웠다고 했습니까? 애들이 안대를 쓰고서 6,000단어를 여기서 다 외워요. 그냥. 다 말해. 그냥 6,000단어를 줄줄 외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마케팅에서 딸리는 거예요.
진짜 제품은 여기 좋은데 시장은 워드 스케치 가져가고 있는 거죠. 웃기는 거죠. 자, CPP, CPM. 네. 그, 뭐, 마이클럽이나 이런 데 가도 광고를 다 볼 수 있죠. 다음, 커뮤니티 마케팅. 마이클럽, 뭐, 폐쇄형 동호회라든가, 뭐, 카페라든가, 이런 데 가면 내 업종에 맞는 그런, 내 업종의 고객들만 모아놓은 데 있죠.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죠? 내가 당뇨병에 관한 산화초를 판다고 하면 그런 데다가 배너를 걸어야겠습니까? 안 걸어야겠습니까? 싸거든요. 네. 그냥 활성화되지 않은 카페들은 굉장히 쌉니다. 대략 한 월 30만 원이면 웬만한 데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카페 직원이랑 친해지면 네. 공짜로도 해주죠. 술 한잔 사람으로는. 자, 여기 커뮤니티 마케팅까지 네, 유인 마케팅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전체적인 구성 요소죠. 이것 말고 또 있으면 저한테 또 알려주셔야 되죠.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사실 그건 뭐냐면 개별 회사에서 마케팅 기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하는 행위들을 보세요. 여기는 마케팅을 주로 쓰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이벤트성 같은 광고죠. 이벤트성 광고. 네이톤 많이 쓰시는데 네이톤 밑에 보면 광고 배너가 하나 나오잖아요. 예, 그런 광고들을 대기업에서 많이 씁니다. 네, 또 잠깐 쉬었다가 예, 실습을 하겠습니다. 아, 요 뒤에는 요 엑셀 표면 제가 넣어놨잖아요. 요거를 가져가셔서 다시 편집하셔서 쓰세요. 저희 회사에 쓰려는 건데. 여기다 이제 금액을 쫙 넣으면 밑에 합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산에서 내가 좀 오버했다고 하면 가지치기를 해나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산을 짜시면 네,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거 이거 가지고 또 나중에 분석할 때 믹싱할 때 또 써먹을 겁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